지난 21일 농협 하나로 웨딩홀 에서 제5회 동두천 예총 예술상 시상 및 제8기 예술대학 수료식이 열렸습니다. 예술대상 시상식은 동두천시 관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동두천시 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예술상 시상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,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부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고 수상자 및 수료생을 포함한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동두천 문화예술 발전에 힘쓴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습니다. 또한 예술대학 수료자들의 작품 전시도 함께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.